이곳은 경인고속도로입니다. 옆에 이렇게 큰, 와, 이건 27톤이나 되네. 보통 25톤, 25.5톤, 그런데 27톤 덤프가 있네요. 가보겠습니다.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네. 저 앞에 또 덤프가 가네요. 큰일 날 뻔했네. 아니, 저 덤프가 브레이크가 잡히나요? 브레이크 등이? 마지막에 브레이크 등 들어오네요. 아, 왜 그랬을까요? 졸음 운전일까요? 아니면은 스마트폰 봤을까요? 왜 그랬는지 모른대요. 그냥 겨우, 진짜, 저기서, 나잘 가고 있는데, 이야, 이거를, 아이쿠. 아, 1차로에 뒤에 차가 없는 거 보고 피하셨나 했더니, 아니요. 예. 본능적으로 저 핸들이 돌아갔대요. 뭐가 달려오면 틀게 돼 있죠. 만약에 1차로 차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예, 이분께서요. 변호사님, JTBC 함블리하고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.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예, 졸음운전한 것 같아요. 예, 부딪히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습니다. 왜 그랬는지는 저도 결과 이런 건잘 모르겠는데요. 저도 정신이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앞을 잘 보고 졸음운전하지 않도록 좀 방송하실 때, 예, 이 방송으로 좀, 아, 좀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시오. 방송 채택은 되지 않도록 괜찮습니다. 사고를 피했으면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진짜 운이 좋았네요. 만약 이때 여기서 저 틀어서요. 여기서 자 튕겨서 들어오는 차, 2차 피하다가 만약 1차로에서 오는 차랑 부딪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? 그건 불박차라면 아닙니다. 뭐가 달려든 피하게 돼 있죠. 예, 저 차랑 그냥 들이받아야지. 왜 피했어? 아니에요. 아, 칼이 갑자기 들어오면 피하게 돼 있죠. 만약에 블박차가 피하다가 1차로에서 오던 차랑 부딪혔다 그러더라도 모든 책임은 저 트럭이 100% 져야 됩니다. 정말 운이 좋으셨네요.